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혹시 호민관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에요? 네. 왜? 나는 모르지. 아, 나이 먹어서. 호민관 아세요? 호응단이요? 호민관. 모르겠는데. 호민관. 네. 뭐 조후로 백성민 뭐 이런 건가? 호민관이요? 호민관. 호민관? 사람이요. 박물관 같은데. 호민관. 가족 그런 데서 뭐 일어나는 일? 호민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글쎄요. 아, 그거 뭐 나온 그거 있어요? 포청천 뭐 이런 건가? 그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박수. 시흥시는 지난해 4월 시흥시청 1층에 시민 호민관실을 만들고 억울함이 없는 시흥,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호민관을 낯설어하는 시민들이 많군요. 호민관이란 고대 로마 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시와 주민 사이의 협의를 도와 갈등을 해소합니다. 또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을 시정 권고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요.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에게 적절한 민원 처리 절차도 안내합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어른이신데 농사일을 하시다가 풀을 베다가 그 웅덩이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상을 입으셔서 본인이 하시려던 일이 아파트 경비일이셨는데 경비를 중단할 정도의 중상이었습니다. 갈비뼈 금이 3개가 나가버렸어요. 있죠. 시에서 이거는 엄격하게 잘 못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충분히 시가 부담할 여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결정을 하자라는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해당과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호민관은 아주 친절했어요. 그 임사장이란 분이 얼굴도 좋고 상냥하고 짱이에요. 네, 짱. 올해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각 지역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을 찾아가 시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20명의 시민자문단 역시 호민관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억울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시흥시로부터 또는 시흥시 유관기관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하시라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실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민관에 대해서 지금 여태껏 살면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민들이 뭐 고민권이나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고 싶어요. 호민관실을 많이 찾아주십시오.